네, 이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네, 좀 바쁩니다. 이 팀장님 찾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경민 팀장 제가 무슨 질문들 제일 많이 하세요? 왜 못 오르냐. 두 번째로는 최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은 좋았는데 왜 안 좋았냐. 예. 그리고 실적 좋은데 왜 주가는 빠지냐.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하나하나가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긴 호흡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느낄 만한 동력들, 변화들 좋아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IMF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네.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향후 경기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얼만큼 와 있나를 계속 검증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쉬지 않고 올랐죠. 네. 1000포인트를. 이런 상황이고 미국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는데 진짜 좋은 건가? 진짜 좋다면 주가는 그 좋은 거에 합당한 레벨인가? 예.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썼던 것 중에 하나는 페타콤플리라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쓴 책이 있는데 기정사실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기정사실화? 네, 무슨 말이냐면 예. 쉽게 말씀드리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것을 불안해하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기만 따박따박 반영해 나간다면 굉장히 쉽죠.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런데 최근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경제 전망이나 이익 전망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주가 놀랐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팩트로 체크가 되면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왔다면 진짜 좋은 걸 보는 순간 네. 뭐 더 반영할 건 없으니 네.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는 어떨까? 이게 좋을까? 그리고 또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의 레벨이 올라갈까? 라는 거에 대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다음 분기에는 그리 더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예상을 거예요?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시각들,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게 된다면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지금은 실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요. 네. 가이던스나 이런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올해 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좋아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으로 본다? 네. 근데 쉬어가는데 조금은 힘들 수 있죠.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게? 미국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버텼는데 이게 통과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도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변수들이 누적되다 보면 경기 복속도에 대한 기대심리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 이 교란 요인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반영되는 중이다. 네. 처음에 돌이켜보면 뭐 4월, 5월 달 이럴 때 잘 오를 때는 네. 그럼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잘 올랐을까요? 일단은 경기가 나쁜 건 맞지만 이에 나쁜 거에 상응할 정도의 정책이 세게 들어왔다라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싸다? 네. 싼 주가가 도움이 많이 됐겠군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가 레벨이 어디 있는지라는 네. 거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매크로 이슈 상황에서 코스피가 1800에 있다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2300, 2400대에 있다 보니까 예. 계속적으로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슬슬 마음속에 네. 쌓이고 있다가 네. 찬바람 부니까 생각이 많아지신 거군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네.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또 그런 생각 할 때도 됐죠. 네. 미국인들은 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미국인들도 미리 좀 지난달에 한 게 그거였나요? 어떤 거요?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호재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400선을 지키거나 아니면 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라왔던 힘이 워낙 강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흐름들, 탄성이라든지 관성이 좀 남아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아직까지 미국은 호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조짐은 좀 다르게 보이고 있지만 원래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바이든이 우위를 보이면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경기 부양책 규모가 더 커진다라는 이슈를 계속 들고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싶어 하지만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그럼요. 그럼요. 제일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뭐 내가 내렸어. 왜 나한테 왜 내렸냐고 뭐라고 그러시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네.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 뭐 그런 생각할 겁니다. 대개는 그럼 근데 이런 상황이 뭐 전혀 생소하거나 세상에 이런 거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많이 오르면 당연히 이런 네.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타임 그러니까 투자 시계를 어떻게 가져가시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투자 시기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투자 시기를 6개월, 1년 정도로 놓고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정도의 조정은 아, 더 멀리 가기 위한 조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와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은 종목이 아니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나는 뭐 6개월, 1년 뒤에 보고 뭐 지금 뭐 10% 20% 조정받아도 크게 상관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더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올해에 대한 기저 효과? 네. 뭐 그겁니까? 아니면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기대하는 것은 그 기저효과보다도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오늘 IMF 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봤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떤 거였죠? 올해 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나라의 GDP 성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 전체적으로요. 올해 것도 올리고 네. 내년 거는 조금 내리고 왜냐하면은 기저효과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내년은 그렇겠죠. 그만큼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폭이 작았다는 건데 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발발하고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했던 게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 GDP 성장률 레벨로 이 GDP 레벨로 가려면 2022년 2023년 가야 된다는 말을 대부분 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예.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와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보면 이번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2019년 수준으로 내년엔 갑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 또 하나 그거를 주도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2022년이 돼야지 GDP 성장률이 2019년 수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신흥국, 신흥 아시아 이쪽들이 2019년 대비 GDP 성장률 증가율을 따지고 보면은 6%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19 그 말은 GDP의 절대양, 네, 절대양이 2019년 대비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20년에 충격을 받지만 2021년에는 19년보다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영향은 다 벗어난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뭐 이슈에 따라서 달러나 원달러 환율이나 통화가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좀 걱정하신 괜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고 뉘앙스가 네. 또 반대로 미국은 왜 그럼 저렇게 용감해요? 그러면 글쎄요 저분들은 조금 좀 용감하시다. 즉 경기 부양책 저거 안 나오면 당장 경제가 깨질 텐데 네. 뭐 이번 달에 안 나오면 다음 달에 나오고 아니면 연말에는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미국을 게 보면은 미국 그러니까 이번에 IMF에서 전망한 걸 보면은 미국 GDP 성장률을 2020년치를 3.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는 의미고. 미국도. 네. 또 하나는 미국이 경기 부양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으로 쏟아부은 돈이 전체 GDP의 40%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전 국가를 따져봐도 미국만큼 돈을 많이 쏟아부은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회복세도 좋았고 잘 버티고 거기다가 기술주나 이런 종목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장세를 버티는 거냐 조정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씩 균열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4분기 전망의 코스피 밴드를 2100에서 2600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 왜냐면은 8월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좁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 시점을 좀 경계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긴 호흡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만 짧은 호흡에 계신 분들은 좀 현금 비중이라든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 지금이라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왜 2100선까지 열어놔야 되냐. 뭐가 더 걱정이길래? 일단은 밸류에이션 레벨로 말씀드리면 예. PBR하고 ROE라는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찾아보면은 2021년 ROE 기준으로 적정 PBR은 한 2190포인트까지 가야지 적정한 수준으로 오고요. 12개월 선행 ROE를 가지고 한다면은 한 2120선 정도까지는 가야지 적정.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다행스럽게도 2100선 중후반대로만 가면은 2014년 이후 평균 PR 레벨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이 정도면은 싸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수가 2100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기대감이 너무 높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변수들을 미국 증시가 많이 반영을 했다. 예. 또 하나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년 연말 뭐 말쯤 나오는 뭐 헤지펀드들이 부클로징 그리고 올해는 또 대주주 요건 강화 이런 이슈 수급 이슈들로 인해서 좀 교란 요인이 많다. 추세적인 흐름들에서 큰 훼손을 줄 만한 이벤트는 많지 않지만 언제든지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충격 변수들 노이즈는 많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원래 충격이라는 게 매물은 뭐 매일매일 있기 마련인데 네. 그 매물을 받아주는 매수가 약하면 많이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받아주는 매수가 강하면 심지어 오르기도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연말에 뭐 기관들의 리밸런싱 물량 이런 거가 늘 있었고 대주주 물량도 지금 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작년에도 있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기대해서 잘 받아주면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내년은 좋을 거라고까지도 전망들을 하는데 잘 안 받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너무 보면은 영리해지신 건가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진짜로 최근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옆으로 줄 지지수는 기고 예. 종목별로는 오른 종목만 오르고 떨어진 종목들은 별로 안 좋고 그런 흐름들을 겪으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주가고 내년 생각하면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가 네. 가늠이 안 되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올해 한 해 동안에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58조를 샀어요. 근데 코스피는 조금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받아줄 수 네, 있는데 네.
코스닥은 조금 경계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 한 해 순매수,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올 한 해 시가총액 대비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규모를 보면은 코스닥이 4.3%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4.3%를 사신 거예요. 네. 코스피는 3%.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라면 코스닥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년 또 제가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대주주 요건 강화될 때마다 지수나 그런 거 흐름들에. 네, 연말에?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몇 조가 출회된다 하더라도 매년 연말에는 했지. 그러니까 쇼커버 물량이라는 거죠. 공매도했던 것들을 회수하는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아, 그 변수도 있군요. 네. 맞아요. 공매도는 연말에는 다시 감아야. 네, 감아야지 그. 주총 그. 하고 또 배당도 뭐죠? 있고. 배당 하니까. 비용도 절감하니까. 아니면 배당 물어줘야 되죠. 네. 공매도가. 비용으로 그게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담았는데, 올해는 담을 필요 없네요. 그렇죠. 공매도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도 수급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추세를 망가뜨릴 만한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노이즈, 그러니까, 보통 소음과 신호, 그러니까 시그널과 노이즈라 그래서, 예. 주식장은 추세를 결정하는 시그널과 이 가운데서 등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노이즈가 있는데, 10월, 11월, 뭐, 길게 보면은 12월 초까지, 시그널을 좀 압도하는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노이즈가 커진다는 의미는 노이즈의 정점은 거의 다 왔다라는 거고 그때일수록 좀 시그널의 변화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그럼 포트폴리오로 좀 담아가기를 권하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주도주는 안 바뀐다. 주도주는 어떤 거죠?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BIG. 네. 그리고 G도 게임도 주도주예요? 그거는 전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언택트 때문에 실적이 괜찮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주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출시가 조금만 늦어져도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쭉 끌고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벤트성 이슈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저는 게임주는 조금 좋긴 알겠습니다. 한데 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바이든이 되면 가치주가 움직인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바이든이 됨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구조적인 성장이 망가질 리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독과점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을 조기 입법화하고 그걸 바로 즉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트럼프도 그렇듯이 지금 이 초반에는 좋은 것들만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1, 2년 동안의 흐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하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아니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이 내년에 좀 강해질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출은 좋아지겠죠. 네, 네. 예.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GDP 성장을 전망을 좀 항목별로 나눠서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요?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은 건 딱 두 개입니다. 두 분야입니다. 설비 투자와 지적 재산물 투자. 설비 투자는 대부분 IT고요. 네. 지적 재산물 투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 이 두 부분 뭐냐면 올해도 플러스 성장, 내년엔 플러스 성장 확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IT 인터넷.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입니다. 수출 전망치를 올해 낮췄는데 낮춘 만큼 내년치를 올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경기가 수출 모멘텀이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그에 상응할 정도로 올라온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 주도주 플러스 수출주 대표주 그리고 이들 업종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수혜를 받는 대표 종목들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대표 업종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미 중국도 7대 신인프라 투자 정책하고 있고 남미, 아프리카, 뭐 중동 전 세계적으로 5G 깔려고 하고 서버 투자하고 산업 인터넷망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본다면 교역이 좀 더 활발해지게 된다면 한국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들이 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비슷한 업종이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 장세, 실적이 좋아서 펀더멘탈이 좋아서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진짜 주도주 중심으로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유동성이 확 풀려서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 그리고 인터넷이 오른다고 하면은 주변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실적 장세나 펀더멘탈 장세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되게 된다면 옥석 가리기가 좀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부터는 좀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종목들 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17% 뭐 20% 조정받는 종목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어떤 게 좀 그럴까요? 뭐 인터넷 대형 기업들은 이미 15%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카카오 네이버.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LG화학. 네. 예. 대부분 근데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건 자동차하고 수출주죠. 최근까지도 잘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지수 바닥을 확인하고 반도체 자동차는 들어가고 인터넷이나 2차 전지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충격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네 하면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 그 시점은 정말 모르는 거죠. 정말 모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시그널들이 계속 좋아지고 누적되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죠. 근데 이 소음이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거기에 따른 등락이 있은 뒤에는 충분히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11월 말 정도? 네.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좀 피하자. 그 이후에도? 네.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이후 흐름을 본다면은 초반 첫 번째 상승에서는 코스닥이 그때도 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코스닥은 옆으로 흘러가고 코스피만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같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글로벌 시장은 큰 참고는 안 되겠네요. 우리 시장에. 참고는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엇갈린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8월 중순부터 조정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는 9월 초부터 중순 조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엇갈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보면은 코스피도 직전 고점 수준에 와 있고 나스닥이나 S&P도 직전 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 키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조화 현상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 외환 시장 이런 흐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잠깐 쉬었다 와서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 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혼황치를 검색하거라. 네. 배당 투자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은 뭐 6%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주가 레벨에 비해서는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배당 투자는 좋은데 좀 생각을 해보실 것은 배당을 진짜 받고 싶으신 건지. 아픈 질문을 하세요 또. 그러니까 보통 배당주 아니 그냥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든 계절성을 보면은 10월달, 네. 11월달에 되게 세고요. 배당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그렇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락 뒤에는 주가가 좀 출렁이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 투자를 조금 더 타이밍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긴 호흡에서 그리고 또 주식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나는 6% 7%라도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싶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내일은 더 계속 괜찮게 보시면 네. 시장은 잠깐 쉬어가는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내년의 기대는 꽤 남아있다. 네. 상황이라면 그냥 갖고 있는 거 계속 갖고 있을랜다라는 시계가 좀 기니까 네. 하는 분들 있을 거고 뭐 말씀하신 대로 시계가 짧으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좀 정리 좀 하셔도 좋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덜컹덜컹 할 만한 요인들이 없지는 않네요. 네. 주셨어요. 그냥 올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 되는 거 트럼프가 되는 게 주도주의 변화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개 업종 내에서 우선순위 이 안에서 우선순위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주도주가 갑자기 뭐 없었던 종목이 업종이나 스타일이 확 튀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초 임기 초반 1, 2년 동안에 뭐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좀 쉽지 않다. 장이 안 좋은 일은 별로 안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성장을 훼손시킬 만한 정책 변화가 있으려면 좀 예.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된다면 업종 우선순위가 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인터넷이나 이런 쪽들은 좀 후순위가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종목들이 좋고 나머지 종목들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둘 다 담지 말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둘 다 담고 있을까요? 그거 신규로 투자하시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같이 잘 갈 건데 네. 잘 가는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되더라도 이게 탈락해서 막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만약에 급락을 하면은 저는 비중 확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알겠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을 거다. 네. 바이든이 되는 쪽으로 보시죠, 팀장님도. 저는 아직 모른다. 그래요? 네. 오늘도 뉴스 중에 바이든이 될 확률이 95%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네. 근데 4년 전 뉴스 중에 힐러리가 될 확률이 99%라는 네.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지금 경합지라고 하는 지역들을 예. 2016년하고 비교해 봤는데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전부 다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때 격차도 지금 바이든하고 비슷했거든요. 그걸 네. 트럼프가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과연 생각 바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편 투표 변수가 있죠. 네. 우편 투표는 최종 집계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11월 3일 날 결과가 나오는 것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편 투표에서는 파란 표가 많을까요? 빨간 파란 표가 훨씬 많죠. 파란 표가 많겠죠. 네. 그래서 지금 개표하고 나면 일단은 트럼프가 우세. 우편 투표 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와. 트럼프는 우편 투표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11월 3일 날 나온 결과가 결과야. 그건 우편 투표 빼고 계산하자. 그럴 주장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우편 투표하지 말고 직접 투표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은 그런 변수들까지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편 투표를. 야, 그럼 11월은 미국도 흔드는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 자료를 잘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변수도 너무 많고 변수가 있다면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가면 되는데 예. 이 시나리오에 대한 결론이 별로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종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뭐 법조항을 찾아본다고 해도 법조항이 없습니다. 아예. 이런 사례. 그러니까 논란이겠죠. 네. 그래서 가장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11월 초반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움직이든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할까요? 주장하는 분들이 다 많아서 네. 일각에서는 2023년에 양도세 매길 거니까 아예 이번에는 10억이고 3억이고 하지 말고 넘어가자. 그런 분도 있는데 소수인 것 같고요. 네. 정부는 그러니까 기재부는 저 일가친척 다 더하는 거는 빼줄 테니까 네. 그냥 3억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중간쯤에 뭐 하나는 그냥 그럼 10억으로 작년이랑 똑같이 할래? 이제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부 다 다르고 네. 어떻게 가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야 될까요? 그것도 참 답 없는 질문이긴 한데 뭐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됐든 어떤 결론이 나든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예단을 하고 그쪽이 배팅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할 기회는 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냥 나쁜 결론이든 좋은 네. 결론이든 확실하게 이건 안 바뀌어 최소한 올해는 그리고 좀 해주면 좋을 듯한데.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0억이 된다라고 해서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네. 3억이 된다라고 해서 매물이 한번 나오겠죠 물론. 네. 나올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변수가 아니라면 이거를 핵심 변수로 놓고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기회 변수로 놓든지 아니면 살짝 피했다 다시 접근할 변수로 놓고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반등 가능성은 적으니 그냥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건 포기하자는 게 마음 편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성향과 네. 스타일인데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추세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주변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니까 네네, 예. 주변 변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스타일을 변화를 가져가다 보면은 엇박자를 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변수는 이렇게 변했어요. 네. 그런데 내 판단이 틀렸어라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반대로 갈 수 있어서 일단은 큰 흐름을 조금 믿고 이거를 좀 기회로 봐야 될까 아니면 아예 뺐다가 들어가야 될까 네. 이런 것들만 고민하시면 조금 더 스트레스가 좀 덜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욕심에서 오더라고요. 다 먹으려고 전천으로 다 이겨보려고 하다가 저도 그런 욕심을 네. 갖고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아실 테니까 네.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스타일이 알겠습니다. 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가신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게 아마 저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수명보다는 시장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네. 정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책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면 어차피 사실 거니까 빨리 사셔라. 안 사실 거면 안 사셔도 되는데 결국은 사실 거잖냐. 투자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기왕 할 거 빨리 열심히 1분이라도 젊을 때 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마음 싱숭생숭하고 궁금한 거 생길 때 네. 또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